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나온 것은 지금 오금동 한강 뉴클래스 지식산업센터 9층 위에 옥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강 뉴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지난 월요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한강 뉴클래스 준공 일정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또 한번 나왔고요. 여기 9층에서, 그러니까 옥상에서 바라보는 정말 이 북한산 조망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 오금동, 그리고 더 나가서 저 앞쪽에 또 지축지구까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돼서 이 서북부 쪽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장을 갖다가 임대라든지 공장을 갖다가 이쪽에서 하실 분들께는 아주 큰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한강 뉴클래스 북한산이 조망이 되는 한강 뉴클래스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게 꼭 문의 주십시오. 뒤쪽 방향은 지금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방향인데요. 그 양주시입니다라고 지금 보이시는 저기 지금 터널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공공택지지구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뒤에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해서 인터체인지 쪽으로 해서 연결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강 뉴클래스 오금동 지식산업센터의 미래의 가치도 좋아지리라 생각하고요. 옆에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옆에는 CJ 물류센터입니다. 쿠팡에서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어서 지금 CJ로 임대를 갖다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금동에 새롭게 지금 한강 뉴클래스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감사스마일이 현장에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뉴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지금 사무실 내부의 모습을 영상에 지금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평수를 갖다가 안목으로 봤을 때 한 15에서 20평 정도 지금 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층고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층고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m 지금 택스 높이까지 했을 때 한 2m 20에서 2m 지금 3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좌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층고가 높지 않은 사무실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직사각형의 이런 네모 반듯한 사무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축 방향이라든지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도 사통 발달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9층 사무실에서 지금 호실에서 바깥에 북한산 조망도 되고요.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인데 멀리 지축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삼성 오금동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길목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또 건물을 열심히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9층의 엘리베이터의 모습, 엘리베이터가 지금 두 대가 구비되어 있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중앙에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로 구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계단실이 좌측에 한 곳, 그 다음에 우측에 한 곳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5층에 드라이브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5층의 모습을 지금 영상에 좀 담아드리고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드라이브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시는 지금 사무실 공장에 바로 앞쪽에 주차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529호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두 대, 세 대를 갖다 주차를 갖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실제 530호의 지금 드라이브인 내부의 모습을 지금 담아드리는데요. 층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층고가 6m는 안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4m에서 5m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층고는 한 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이브인 같은 경우에 층고를 갖다가 뭐 5m, 6m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해서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강 듀플렉스는 층고를 조금 낮게 했는데 그래도 4m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드라이브인이 이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보시는 것처럼 5층에서 4층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출구와 또 4층에서 5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출구를 지금 영상에 좀 담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역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5층에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분할을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좀 해놔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과 이런 공간들 제가 실제로 그 한강 듀클레스 지식산업센터를 갖다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 듀클레스의 지식산업센터의 그런 지금 층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1층부터 5층까지는 드라이브인으로 해서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6층부터 9층까지는 섹션 오피스 사무실로 해서 지금 구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강 듀클레스 지식산업센터의 1층 주차장 진입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요. 옆쪽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는 지하 2층까지가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 주차장은 파란색 선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은 지금 적색으로 해가지고 지하 2층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유도 등처럼 이렇게 해놓았네요. 지상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면 드라이브인으로 해가지고 1층부터 지금 5층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5층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이시는 지금 1층의 모습은 상가로 해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오피스 입주자분들께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를 갖다 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1층에 이렇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섹션처럼 아니죠 섹션이 아니라 드라이빙처럼 해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내 사업장을 갖다 쓰시면 올라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상당히 많이 선호들 하는데 지금 한강 듀클레스 지식산업센터도 드라이빙 1층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고 한강 듀클레스 지식산업센터가 더 궁금하시거나 이쪽에 내가 공장이나 아니면 임대를 갖다 희망하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강 듀클레스의 뒷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에 담아 드리고요. 맞은편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CJ 물류센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 듀클레스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강 듀클레스 도로변에서 지금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지금 1층은 지금 상가 및 드라이빙으로 되어 있고요. 2, 3, 4, 5층이 드라이빙 사무실로 지금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 7, 8, 9층까지는 섹션 오피스로 사용이 가능한데 D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직축 방향이고요. 지금 앞에 보면 버스 정류장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양주 사마리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내 공장 또 내 임대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은 감자 스마일에게 꼭 문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